안녕하십니까. 안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요즘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북중러 삼각미월 관계가 동상이몽으로 오래가지 못한다는 글이 Foreign Affairs에 실렸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베이징입니다. 베이징이 요새 이렇게 삼각관계를 보니까 중국이 득보다 손해보는 게 훨씬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최근에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밀착하는 데 대해서 아주 베이징의 신기가 심각하게 불편합니다. 그 이유는 크게 다섯 가지인데, 가장 첫 번째가 차이나가 동북아 지역이나 또는 세계에서 뭐 평화의 중재자, 어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한다고 참 외교 안보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려고 그러는데, 아 뭐 사실 뭐 지금 러시아가 깡패처럼 우크라이나에 쳐들어가고, 이 깡패 같은 러시아를 도와주는 게 깡패 같은 북한 아닙니까? 그럼 뭐 침략적, 저돌적 그런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들하고 같이 서 있는다는 게 차이나의 국제적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거죠. 두 번째가 이제 최근 외신에 보도하면 그 사이에 평양에서 그 러시아로 군수물자를 실은 컨테이너 9천 개가 들어갔답니다. 이게 엄청난 탄약이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북러가 군사적으로 밀착하는 게 차이나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대한 레버리지, 영향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러시아가 차이나하고 상의하지 않고 첨단 군사 기술을 요새 막 이전해 주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 정찰 위성 쏜 게 가장 큰 애죠.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하면 북한에 무기를 팔아서도 안 되고 북한에 무기를 사서도 안 되고, 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는 러시아하고 중국이 서명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입장이 곤란한 거고, 세 번째, 북한하고 러시아가 밀착해가지고 한반도에 위기 상황이 조성되면은 베이징 입장에서는 하나도 좋을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한반도에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쉽게 하면 북한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도발적인 행위를 하면은 미국과 동맹국이 결속을 하고, 특히 이렇게 요새 베이징이 우려하는 한미일 삼각동맹이 더 강화되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도 모스크바하고 평양하고 베이징이 합작해갖고 대한민국을 침략하다 보니까 엉뚱하게 대만 있지 않습니까? 대만.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 그냥 먹으려고 그런 건데, 1954년에 미국이 대만하고 방위조약을 맺어갖고 대만 덜컥 먹는 길을 잊어버렸잖아요. 이게 이제 베이징이 역사로부터 얻은 교훈이고, 네 번째는 이제 대만을 통일해야 되겠는데, 뭐 흔히 요새 우리 유튜브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중국이 대만을 통일하려면 북한 보고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도발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뭐 미국이나 대한민국의 전력을 분산시키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북한이 러시아하고 밀착을 하면은 베이징 입장에서는 이 잘못하면은 대만 통일 시도에 북한하고 러시아가 방해가 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특히 지역 패권, 동북아 패권에서 이제 차이나가 이제 폼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북한이 만약에 스트롱 핸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면, 베이징한테 하나도 좋을 게 없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차이나가 지금 미국하고는 굉장히 관계가 틀어졌지만, 그래도 EU하고는 특히 경제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중국의 전기차 EU에 막 들어가서 잘 팔리고, 그 다음에 뭐 아무리 US 차이나 디커플링 해도 독일 기업들, 폭스바겐, 바스피 이런 독일 기업들은 아직도 중국에 많이 투자하고 막 경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차이나가 이 러시아 편을 들면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건 EU와 관계가 멀어질까봐 이제 이런 다섯 가지 속사정 때문에 지금 이렇게 베이징의 신기가 불편한데, 또 이제 베이징이 이렇게 이 삼각관계에 대해서 이 불편한 게 뭐냐면, 역사적으로 볼 때 모스크바, 베이징, 평양이 짝짝꿍 밀월 관계를 유지하고 크게 일벌인 게 하나 있죠. 대한민국을 침략한 거죠. 근데 중국의 많은 역사학자들은 그때 베이징이 모스크바의 어떤 그 장난에 약간 휘둘렸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뭐 중국하고 소련하고 우호 동맹 조약을 이제 1950년에 맺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 모스크바가 중국 보고 야야야 지금 이렇게 북한이 대한민국을 확 침략하는데 네가 이제 중국 너희가 이렇게 이 군사 지원을 해줘. 그러면 이제
그때 이 모스크바가 베이징한테 무슨 약속을 했냐면 너희가 지상군이 들어가지면 이 소련이 공중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걸 믿고 들어가서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 한판 벌이다가 뭐 소련, 차이나, 북한 다 손해봤지만 특히 차이나가 얽혀 들어갔다가 엄청난 후폭풍을 맞고 몇십 년 동안 고생했죠. 유엔으로부터 침략자로 낙인 찍혔고 죽의 장막에 갇혀서 그냥 헤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이 스탈린이 공중지원 해주겠다고 약속해놓고 막상 이 중국군이 대한민국에 들어오니까 공중지원을 안 해줬어요. 만약에 그때 소련이 처음 약속대로 공중지원을 해줬으면은 중국군의 희생자가 훨씬 적고 대한민국은 적화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때부터 틈이 가기 시작했는데 1953년에 스탈린 다음으로 권력을 이어받은 후르츠초프가 평화공전, 미국하고 평화공전한다고 막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마오쩌둥 입장에서 야 이건 무슨 소리야? 지금 우리는 한국 전쟁에 참전해갖고 주계 장막 속에서 헤매고 있고 국제사에서 왕따당하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야 소련 너희들이 뒷전이니까 너희들은 갑자기 미국하고 평화공전을 하려고 그러면서 이제 이 마오쩌둥이나 베이징이 약간 당황했는데 그다음에 몇년 후에 1956년에 후르츠초프가 소련 공산당 20차 전당대회에서 스칼린 격하 연설을 한 겁니다. 스탈린이 일당 독재고 뭐 학살 무슨 나쁜 짓 많이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마오쩌둥이 열받은 거예요. 그때 마오쩌둥은 차이나에서 1인 독재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오쩌둥이 열받으니까 1956년에 소련군이 폴란드를 침공하려고 그러니까 야, 만약에 소련군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은 우리 차이나는 폴란드를 지원하겠다 그렇게 막 그렇게 한번 모스크바에 통통통 큰 소리를 쳤는데 그 당시만 해도 중국의 힘이 소련에 비해서는 뭐 엄청나게 그 격해왔기 때문에 뭐 실천에 옮기지는 못하고 이랬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틈이 가기 시작하더니 드디어 60년대 초에 가서 완전히 깨졌어요. 그러니까 붉은 중국의 삼각동맹 모스크바, 베이징, 평양 이 완전히 깨졌는데 소련이 그 사이에 중국을 지원해 주던 12개 원조 조약을 파기해 버리고 그다음에 200개 정도의 과학이나 기술 지원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이거 다 그냥 없애버린 겁니다. 그래갖고 완전히 그 차이나가 막 당하고 있는데 거기다 엎친 데 적친 거로 1969년에 우수리 강에서 중소 국경 거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두 나라 군대가 140만 명이 대치하고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베이징에서는 소련이 중국을 핵 공격할지도 모른다 그래갖고 뭐 한때는 중국의 수도를 베이징에서 저쪽으로 이렇게 옮기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위기설을 느끼기 때문에 1972년에 핑퐁으로 닉슨 대통령을 불러갖고 이제 소련을 버리고 미국하고 붙은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중국하고 소련하고 북한 관계는 막 왔다 갔다 깨지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 푸틴이 러시아가 굉장히 차이나에 대해서 불만이 많죠. 북한은 저렇게 뭐 이렇게 무기도 탄약도 주고 막 이렇게 러시아를 직접 지원해 줬는데 중국은요.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애매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통신이나 중국 정부가 공식 발표한 거에만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러시아를 절대 비난도 안 하고 또 러시아를 전폭적으로 지원도 안 하고 그다음에 러시아가 중국에 대해서 군사 장비를 지원 요청했는데 베이징이 no answer 그냥 대답 안 하고 안 지원해 줬어요. 그러니까 외신에 지금 Foreign Affairs에 지난 보도에만 얼마나 차이나가 러시아를 도와주지 않았으면 러시아가 쪽팔리게 북한한테 빌붙어갖고 탄약 얻어가겠다 이겁니다. 벌써 북중러 삼각관계 깨지는 조짐이 보여요. 베이징이 슬슬슬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동해안에서 합동 해상훈련할 때 러시아가 야야 북한도 참가시키다 그럴 때 베이징이 노 앤서 아무 대답도 안 했어요. 너무 이렇게 삼각관계로 군사행동까지 하는 거를 베이징이 꺼리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중국 관영통신이 약간 태도를 이렇게 바꾸는 게 뭐냐면 자꾸 뭐 미국이나 서방 언론이 북중러 삼각 협력관계 삼각 동맹관계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거 아니야. 한국, 일본,
미국이 자기들이 삼각동맹관계를 맹길고 나서 그거를 합리화시켜서 아 우리 베이징하고 모스크바하고 평양하고 삼각동맹관계를 하는데 이거는 워싱턴이 조작한 여론이라고 살살살 오리발을 내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Foreign Affairs지의 이 글이 이제 마지막으로 맺는 결론은 저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차이나하고 붙은 거 미국이나 서방세계가 뭐 걱정하고 와해시키려고 노력할 필요 없지. 그냥 놔두면은 그냥 놔두면 자기들끼리 갈등 관계가 점점점 눈덩이 하나 커지고 자기들끼리 자충수리하고 스스로 무너지는데 저게 절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도 원더풀입니다.